자, 그러면 그 예루살렘 왕국하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둘러싼 제국들의 어떤 특징들 좀 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서양 중세사 내용을 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 요 내용은. 자, 일단은 이제, 유럽의 봉건제를 이식되었다. 예, 그 봉건 국가고요. 예, 왕량지는 예루살렘, 티르스, 아크레 같은 이제 주요 도시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대제후들에게 이제 영토를, 이제 주변 영토를 분배를 했고요. 그 대제국들은 그 앞에 있는 안티오크, 그 다음에 아데사, 에다사, 그 다음에 트리폴리 이런 그 국가들이었고 그 안에서도 또 봉신도 있어요. 그래서 재분배를 했다는 거. 자, 왕권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약했어요. 왜냐하면 봉건 왕들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했고 대개 이제 대제후들은 고등법전에서 이제 구성된 대제후로 구성된 고등법전에서 왕을 이제 선출했죠. 이 고등법전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초문에 나왔어요. 자, 고등법전은 뭐 하는 곳이냐? 이곳은 왕을 선출하고 왕과 제후 간의 봉사 및 권한을 결정하고요. 왕은 고등법전의 모든 일을 승인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법권을 갖고 있고 행정권, 입법권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권한은 이 고등법전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그 뒤에 그 아모리 1세 때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고등법전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그런 것도 이제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고등법전에서 모두 봉투 소유자 왕에게 신설해야 되며 왕에게 가장 우선적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다른 제후들과의 관계에서 왕을 최상위의 어떤 군주로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봉투 소유자는 봉헌의 구성원이 되고 그리고 이들이 뭐냐면 고등법원에서 왕 밑에 들어와서 신설함으로써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고등법전의 권한을 뭐냐 왕권 중심으로 개편하는 왕권 강화 중심으로 개편하는 그런 작업을 했다.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고등법전은 예루살렘 왕국에 있지만 또그 안에 이제 본국도 있죠. 예, 이 본국도에도 봉신법전이 있었어. 그래서 제후 영토에 있는 봉신법전도 그 약간 앞에서 언급한 고등법전과 비슷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 왕국과 제후국의 관계를 보면요, 봉건 국가의 특징을 다 갖고 있는데 일단 제후국들은 예루살렘 왕에게 신설하게 되고 예루살렘 왕은 그들의 후계자가 미성년일 경우에 후견권을 행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건 국가들은 앞에서는 고등법전에 속하지는 않아요. 이 고등법전 얘기는 아모리 1세 개혁은 고등법전 안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국 안에 있는 제후들 있죠. 그러니까 중소 제후들을 얘기한 거고, 요 고등법전 봉건 국가들은 이 군소 제후들 말하는 거 아니라 세계의 제후국들, 큰 제후국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크 공령이나 트리플 공국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죠. 요거는 고등법전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봉건 국가들은 대부분 독자적인 봉건 관습과 법정을 지니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봉건 국가들은 이제 안티오크 공령, 트리플 백령, 에데세 백령 이렇게 했는데, 먼저 이제 이들 나라도 물론 다 멸망을 했지만, 나중에 그 먼저 멸망한 게 이제 에데사 백령이야. 제2차 십자군 전쟁의 원인이 됐던 건데, 좀 뒤에 좀 설명하고. 그다음에 군사제도와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언급됐었죠. 요거는 기사단과 관련된 건데, 기사단은 이제 서기에도 나와요. 요 부분은. 그래서 이 왕국 안에 그 자체적으로 상설 그 부대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외부에 있는 기사단이 와서 상설 경비대 역할을 했어.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기사단이 신전 기사단, 템플 기사단이라고 하죠. 성요한 구호소 기사단이었고요. 자, 이들은 예루살렘 왕국부터 해교도의 국경국인 클라데 슈발리에. 클라데 슈발리에는 가끔씩 그 사진에도 나오는 곳인데, 요게 천혜의 요새지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다 성체를 세웠는데, 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이제 기만적인 방법 차지한 거 제외하고는 뚫리지 않는 그 성취였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받고 요새를 건설해서 방비를 했다. 유럽의 전역의 토지와 재산을 기증만 제한을 활용했고, 요 기사단들은 되게 국제적인 조직만 갖고 있어요. 이건 좀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요때 이제 참여했던 제후와 봉신들은 뭐냐면 봉투보다는 화폐로 이제 받는다고 해요. 봉투를. 보통 봉투는 화폐로 봉투를 대신에 지급 받는데 이걸 화폐봉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이 지역 자체가 그렇게 땅이 넓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막 지역도 좀 많고, 그래서 대부분은 그 화폐보다는 아니 봉토보다는 화폐로 받는 월급쟁이 이제 그 제후가 봉신이 많았다는 거죠. 자, 하여튼 그 군사제도에서 이제 좀그 외에 상설 경비대 외에 뭐 이탈리아 도시 같은 경우에는 함대들이 그 해군 역할도 해주고 오급물자도 보급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방문객도 있죠. 이들이 또 뭐냐면 잠시 근무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군사제도 이제 유지됐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 관련된 내용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기사단으로 넘어가죠. 기사단. 자, 요 기사단인데 유럽에는 기사단이나 기사들의 어떤지 그 조직들이 있어요. 자, 이 조직들 중에 대표적인 조직들이 유도의 3대 기사단이라고 하죠. 유도의 3대 기사단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은 상원 기사단이 있고요. 네. 템플 기사단이라고 하죠. 네. 템플 기사단, 그 다음에 성전 기사단이라는 또 별칭을 사용해요. 템플이라는 자체가 이제 성당이라는 뜻이잖아요. 성전 기사단.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병원 기사단이라는 게 있어. 병원 기사단. 요거는 템플 기사단보다 약간 늦게 이제 만들어진 건데, 병원 기사단은 이제 후에 이제 몰타나 노르스에 이제 기반을 뒀기 때문에, 요걸 이제 후대에 뭐 몰타 기사단, 로도스 기사단, 이렇게 불렸거나, 아니면 성 요한 기사단.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3차 14군 정쟁 때 독일로만 구성된 독일 기사단이 있어요. 예. 독일 기사단, 투통 기사단이라고 하죠, 또, 얘네들. 그래서 이 3대 기사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 3대 기사단은, 일단, 초국가적인 조직망이에요. 그래서 각국에, 이제, 유럽 각국에, 지점들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이제 뭐냐면, 군사적 업무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 토지도 경영하고요. 그다음 금융업도 하고 돈벌이도 해요. 예. 그래갖고 그러니까 군산 복합 어떤 그 기사단이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 중에 이제 그 지금도 있는 기사단이 있어요. 지금 3대 기사단 중에 그 병원 기사단 있죠. 요한 기사단 요거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예.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성지들 수호는 군사의 원천은 제후와 그 기사 신하였으나 그들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종교적 기사단이었다. 자, 볼든 1세 때 순례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원 기사단은 곧 솔로몬 근처에 숙사가 마련되고 그들의 명칭이 여기에서 유래됐다. 그래서 이 사원 기사단은 있고요. 그 다음에 12세기 때 교황의 정식적인 후원을 받았다. 자, 이번에 약간 늦게 참가한 것이 병원 기사단이죠. 11세기 초에 순례자를 위해 설립된 예루살렘 손종훈의 병원에 부설됐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졌다. 그 밖에 이제 3차 십자군 때 독일인만 구성된 독일 기사단, 투통 기사단, 이렇게 설립됐고, 자, 사원 기사단이나 뭐, 이렇게 성지 기사, 그, 병원 기사단이나 독특한, 뭐냐면, 깃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옷을 입고 다녔죠. 그래서 사원 기사단은 신바탕에 적색 기사, 십자가로 새긴 옷을 입었고, 병원 기사단은 검은 바탕에 백색 십자가를 수놓은, 그리고 독일 기사단은 신바탕에 흑색 십자가를 수놓은 옷을 입었으며 일반 수도에 마찬가지로 청비나 정결, 복종 등을 소화했으나 그 성지나 교회 요새에 그 용지를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광대한 봉투를 소유하고 금융도 종사했다. 네. 그래갖고 군산 복합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영리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성지도 수호하고 군대 같은 그런 조직을 가지고 또 싸움도 하고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참고로 투통 기사단 같은 경우에는 독일 기사단은 십자군 전쟁에도 활동했지만 그 몽골족이 쳐들어올 때 모의 전투라든지 이런 전투에서 레그리치 전투에서 그런 활약을 이제 보이기도 했어요. 독일 기사단은 자 이렇게 했고 상원 기사단은 14세기 초에 프랑스와 필립 4세에 의해서 해체됐고요. 왜냐하면 이 사원 기사단이 이제 국제주의 조직이고 왕권에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공격해서 없애버렸어요.
해체시켰고, 자, 병원기사단은, 아,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연락이 와서 잠시 강의가 중단돼갖고 이제 다시 할게요. 그래서 사원기사단은 그 당시 필립 4세에 의해서 이제 해체됐고요. 그 다음에 병원기사단은 이제 나중에 키브로스 이동했다가 여기 이제 이슬람의 공격을 받는다고 해서 노두스 섬으로 갔다가 이 노두스 섬에서 오스만 투르크한테 쫓겨나거든요. 그러다가 몰타 섬으로 이제 있다가 1798년에 나폴레옹 이 섬을 점령할 때까지 존속을 했다. 근데 지금도 종속을 하고 있어요. 이 사원 기사단은. 그다음에 이제 독일 기사단은 성지에서 활동했거나 발트의 동부 연안에 이교도와 또 투쟁을 해서 더 험창했고, 그래도 발트의 지역 같은 게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이 지역이 이제 오늘날 에스토니아, 리투비아, 리투아니아 그런 지역이잖아요. 발트의 연안 지역에 그 지역에 여러 부족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부족들은 아직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 토속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고 기독교는 아주 소수의 무리였어요. 그래서 요 지역에 이제 발트의 십자군을 결성했는데 북방 십자군이라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얘네들이 이제 그때 독일 기사단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큰 활약을 했고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몽고족이 쳐들어올 때도 이 독일 기사단이 나가서 폴란드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도와줬고 예, 그런 역할을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16세기 초에 해체되었다. 그래서 그 영지는 프로이센에게 있죠. 독일 기사단이 이제 뭐냐면 그 개간한 토지들은 프로이센이라는 그 지역이에요. 요 지역은 프로이센에서 이제 나중에 개성되는데 요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제2의 3차 십자군 볼게요. 뭐 빈도는 좀 떨어지지만 요것도 십자군 전쟁에서 좀 약간 재밌어요. 보면 자, 1차 십자군이 성공했었던 비결은 일단 큰 이유가 뭐냐면 이슬람 국가의 분열이야. 그 당시 셀주크 투르크들이 여러 제후국들로 나눠져 있었고 지네끼리 통합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분열됐더니 공격을 했던 거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유능한 지도자들, 그 이슬람 1차 원정에 참여했던 중에 유능한 지도자들이 많았고, 제가 잘못했네. 그 이슬람 국가의 분열과 유능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들의 유능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렇죠. 1차 십자군 안에서 또 유능한 지도가 있었죠. 근데 적은 별로 없는데 이 십자군 전쟁 안에서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유능한 사람이 또 많았다는 거죠. 자, 하여튼 그때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나중에 이제 좀 자각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장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술 태수였던 장기가 이제 힘을 합쳐서 북부 시리아를 점령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반을 뒀던 에데세 방령 있죠. 제일 북방에 있는 것을 이제 점령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에데세 방령이 이제 뭐냐면 정복됐다는 소문을 듣고 제2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제2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서 프랑스 왕 루이 7세와 독일의 콜란드 3세가 이에 호응을 했어. 그런데 이제 이 부대가 이제 소아시아에서 큰 손실이 있고, 그 다음에 자녀 부대가 다마스코스를 공격하다가 이제 성공하지 못한 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에데세 백령 때문에 일어난 2차 십자군 전쟁이 실패했고, 그러다가 이제 3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는데, 3차 십자군 전쟁이 원인이 됐던 게 뭐냐면,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왕국을 멸망을 시켰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이제 뭐냐, 3차 십자군의 원정이 그 계기가 되는데, 그 내용을 볼게요. 자, 11세기 후반에 예루살렘의 아틴 왕국 세트의 길을 걷는 방면에 이슬람 쪽에서는 위대한 장군 살라딘이 이 사람 이름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살라딘. 많이 듣는 이름인데, 이슬람 명칭 그 이름 중에 살라딘이라는 명칭이 많아요. 자, 살라딘이 이집트와 시리아 지배자가 되어 크게 위세를 떨치게 되었다. 그러면, 이 살라딘이라는 인물을 좀 보면, 원래 이 살라딘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앞에 장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기. 이 사람이 이제 독립해서 이제 장기 왕조를 만들어요. 이 장기 왕조를 만드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장기 왕조의 소속된 장군 중에 한 명이 살라딘이었어. 살라딘과 삼촌이었는데 하여튼 이제 삼촌하고 살라딘이 연합을 해갖고 장기 왕조 밑에 들어가 있다가 떨어져 나왔고 이제 뭐냐면 장기 왕조의 명을 받고 그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장악하고 나서 또 이집트까지 장악해서 나중에 이 사람이 독립해 장기 왕조에서 그래서 만든 왕조가 아이유브 왕조죠.
그래서 3차 십자군 전쟁 이후부터는 실제 십자군의 대상이 됐던 왕조는 이제 셀주크 투르크가 아니라 이 아이오브 왕조예요. 예. 그래서 이 아이오브 왕조가 한때 이제 십자군 전쟁을 할때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는 모르겠네요. 이때는 왕조가 좀 바뀌어가지고. 자, 하여튼 그주 대상이 이제 뭐냐면 아이오브 왕조를 였는데 요걸 만들었던 사람이 살라딘 왕조, 살라딘이고요. 요 살라딘은 그요 사람은 이제 그 쿠르드 출신이죠. 예, 쿠르드 출신이에요. 쿠르드족 아시죠? 이 예, 쿠르드족 출신이야 이 사람이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요런 사람이 이제 뭐냐면 그 등장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살라딘의 수준의 전병력을 동원해서 예루살렘 왕국을 공격했고 하틴 전투. 예. 요거 되게 유명하죠. 예전에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던 킹도 오브 헤븐인가? 그 영화 있죠? 예. 요 하틴 전투가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예루살렘 왕이었던 기드루이앙과 그다음에 살라딘이 한판 붙어. 근데 이 예루살렘 왕국에 있었던 유럽군들이 여기에 한판 붙지만 좀 약간 그 포지션을 잘못 정했어요. 예, 포지션을 두 개의 언덕 그 밑에 있는 그 평지에다가 적어놨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수온도 없고 물도 안 들어오는 곳이야.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노리고 수온을 끊어버린 거죠. 요 살라딘이. 그러니까 한 4일 5일 동안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사람들이 물 타고 그냥 막그 찾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질 수밖에 없는 곳이죠. 침이 빠질 때이 살라딘이 군대를 공격해갖고 여기 완전히 뭐냐면 대패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무슬림은 이제 군은 인명피해가 거의 없었는데 요때 그 살라딘 군은 그 십자군들은 거의 뭐냐면 거의 전멸 3,000명을 제외하고 6만 명이 갔다가 3,000명이 제외하고 이제 다 전멸했다고 그래요. 예. 자, 하여튼 그때 이제 뭐냐면 요 왕하고 지도층 기드 루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고 나중에 풀려졌지만 그래서 이제 다시 협상을 하게 돼. 그래서 예루살렘은 무슬림한테 주고 대신에 그 성지순례만 좀 인정을 받게 돼요. 아, 그 나중에 이제 3차 십자군, 아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하여튼 그때 예루살렘 왕국이 함락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하틴 전투, 그 전투에서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 함락됐고요. 자, 이 예루살렘 함락은 그 나중에 이제 그 유럽에 전파돼갖고 큰 충격을 주죠. 그때부터 이제 3차 십자군이 일어나요. 자, 이때 이제 3차 십자군 때 이제 활동했던 인물들은 예전에 제후들만 참여했잖아요. 왕들이야, 이제. 좀 규모급이 달라졌죠. 그래갖고 이제 그때 리처드 1세, 영국 왕.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왕 필립 존엄함. 예. 그리고 이게 필립 2세일 거야,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독일 왕조 프리딩 1세. 이 같은 당대의 대표적인 국왕들이 참가해서 제3차 십자군이 조직이 돼요, 그때. 근데 이제 요 조직이 될때 영국과 프랑스 왕이 대립이 심해지는데, 자, 영국은 이제 그 당시 앞에서는 이제 리처드 1세라고 하지만 그 전에 헨리 2세가 있었어요. 나중에 좀 설명할 텐데, 헨리 2세하고 그 당시 프랑스 왕이 요번에 실험 문제는 필립 2세라고 했죠. 이 사람이 이제 그 프랑스 안에 있는 영국 영지를 가지고 티칵티칵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헨리 2세는 이제 그 가정에서 아들들의 반란을 맞게 되죠. 두 번에 걸쳐서. 그때 이제 그 반란에 성공한 리처드 1세가 아버지를 이제 오지도 몰아넣고 이제 죽게 만들고 자기가 왕위가 되고 이제 실제 참여한 사람은 누구냐면 리처드 1세가 돼요. 하여튼 이때 원래는 영국 프랑스가 하다 보니까 이게 양국의 십자군 출범이 좀 늦어졌어. 그러다 교황이 이제 잠시 이제 그 하의를 했죠. 너네들 싸우면 안 된다. 거기다 리처드 1세는 잠깐 이제 필립 2세하고 나중에 대립을 했지만 좀 리처드 1세는 필립 2세하고 한때 손을 그때 잠깐 맺었거든요. 자, 그래서 하여튼 뭐 그때에서 다시 독일 황제가 이제 나갔다가 하천에 익살나고 나중에 가서야 영국 프랑스 왕이 합신해서 들어오게 다시 참여하게 되죠. 요때 독일 황제가 먼저 갔는데 요때 독일 황제는 누구였냐? 그 유명한 프리딩 1세죠. 이 프리딩 1세는 독일 중세 왕 중에 제일 유명한 왕이야. 네. 이 왕은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독일 살 때. 자, 그래서 그 일부가 이제 군대 일부의 시위하는 행동을 계속했으나 대부분 귀산업 귀국했다. 그리고 이제 영국과 프랑스, 독일 군대가
그 귀국한 다음에 그 당시 리처드 헤스하고 필립이 이세 가지 같이 출발했어. 근데 이두 공항이 또 싸워 도중에. 그래서 그 당시 리처드는 도중에 키브로스를 점령하는데 딴짓하고 했으나 하여튼 다음에 또 시리아를 침입쳐 아클레를 점령했다. 이 아클레는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그 앞에 만든 교도부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항구를 만들어서 아클레라는 곳을 점령해서 거기에 항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물자들을 이제 수송을 받고 전략 물자 같은 거죠. 방천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를 공격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아클레 점령에 다시 리처드하고 필립이 또 갈등을 빚게 돼요. 얘네들이 옥신각신 싸우는데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이게 김보조 개인적인 관계도 사이가 안 좋았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그 당시 사이가 안 좋았어. 영토 문제 때문에. 그게 나중에 필립 2세가 리처드가 죽고 나서 이제 그 동생한테 종인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또 영토 문제 싸워가지고 부비 전투에서 부빈 전투죠. 부빈 전투에서 필립이 존을 몰아내잖아요. 영토 뺏고. 그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리처드만이 이제 예루살렘을 하려고 했으나 살라딘하고 이제 싸울 때 이제 계속 이제 병력이 딸리고 그러니까 그냥 살라딘 협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잘못 말했던 그 요때 3차 십자군이 어떤 협상이었냐면 순례자들이 자유로운 예루살렘 출입을 보장하고 돌아선다. 그래서 이제 요것만 하고 그냥 나와요. 그래서 이제 3차 십자군은 그 참여했던 인물들이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을 참여했죠. 그 당시 당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과가 미약했다. 그래서 1차 십자군 때는 제후들만 참여했는데도 예루살렘 왕국이 오는데 얘는 왕때도 정도 수장들이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4차 십자군 보죠. 요거 되게 중요하죠. 요거 기초에 나왔죠. 자, 4차 십자군 내용을 볼게요. 자, 이때 이 4차 십자군을 조직했던 사람은 이노세트 3세야. 이 사람은 단어 이제 좀 설명하겠지만 유명한 사람이죠. 이노케티우스 3세라고 하죠. 또는 자, 그래서 이제 4차 십자군 13세기 초에 교황권의 절정을 이뤘던 강력한 이노세트 3세에 의해서 거행을 했고, 근데 이 결과가 되게 십자군 중에 추악한 것이었어요. 예. 자, 원래 이제 이노케티우스 3세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왕조가 어떤 왕조야? 이제는 그 셀주크 트루크가 아니라 아이유브 왕조로 바뀌었다고 했죠. 살라딘이 세운. 이 아이브 왕조의 본거지가 어디냐면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를 공격을 해가지고 그 당시 영국, 프랑스, 독일 왕들 참여시켜서 이집트를 공격을 해서 요 이집트를 공격해서 얘네들을 이제 뭐냐면 배후를 차단하고 나서 이집트의 배후를 차단하고 나서 곧바로 예루살렘을 점령한다. 올라가서 북상해서 이렇게 참여. 왜냐면 이집트를 차단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공격해도 계속 이집트부터 보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보급소의 근거지를 차단하겠다는 거야. 예. 자, 그 계획은 좋았는데 영국, 프랑스, 독일한테 와서 국왕들 설득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적인 사정이나 내부 문제 때문에 아무런 호응을 받지 못하고 다만 이제 제후급 대에서만 프랑스 백인 볼드웨어 이시한 북프랑스 기사들만 옹호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이집트에 가려면 육로를 가려면 이제 여러 적들 만나야 되잖아요. 해돌을 가려고 했어. 해돌을 가려면 더 문제가 뭐냐면 뭐가 맞는? 일단 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배에서 있고 또 식량 이거 뭐 있고 뭐 무기 등등 이런 것들 특히 배를 만들어야 돼. 배를 육로 가는 게 아니라 해도 가기 때문에. 근데 배를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 당시에 얘네들은 돈이 없었거든요. 예, 가난한 기사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 근데 이제 그 돈을 그또 배를 만든 기술도 없었고. 근데 그때 누가 되냐? 베네치아 상인이 있었어요. 베네치아는 유명한 북부 이탈리아 도시고 또 중개물 해상 국가였지만 또 얘네들이 배를 만든 조선소가 되게 발달했어. 배를 잘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상업적으로 만들어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무기나 이런 것도 아주 규격화시켜서 대량으로 또 만들어서 파는 데야. 그러니까, 이거 얘네들한테 이제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네치아 상인들에게 우리 이거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베네치아 상인들은 일단 뭐 십자군 운동을 한다니까, 십자전쟁을 한다니까 도와주겠다. 돈도 주겠다 하니까 한 1, 2년 거쳐가지고 열심히 배화하고 무기나 이런 것들 장만해 갖고 줬어요. 예.
자, 근데 막상 이제 베네치아 사람들 그렇게 해갖고 줬는데, 이 십자군들이 돈이 없다고 배째는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돈이 없으니까 요것만 받아라.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은, 우리 원가가 안 맞는다. 어떻게 이걸 이제 뭐냐, 받냐. 그래서 옥신각신 하다가 이 베네치아 사람들이 좀 약간 머리를 좀쓴게 뭐냐면, 그러면 돈을 안 받는 대신에 어디 쳐달라고 이렇게 했냐면, 그 당시 달마티아 연안에 이탈리아 반도에 있으면 여기가 연안이 달마티아거든요. 달마티아에 짜라시라는 도시가 있었어. 짜라 뭐 자라시라고 이제 또 하는데 여기를 공격해서 쳐달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이제 그 도시국가였는데 여기가 이제 헝가리인가? 헝가리가 여기를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헝가리는 그 당시 기독교 왕국이었거든요. 근데 왜 쳐달라냐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요 지역을 이제 기반으로 해갖고 여기 발칸반도 쪽에 이제 뭐냐면 상권을 이제 좀 장악을 하겠다 그런 것도 있었고 여기가 뭐 해적의 근거지였다 뭐 설도 있고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여기를 점령해달라 그래서 여기를 공격한 거죠. 그래서 결국 점령했어.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노세스 3세가 열받은 거지. 그때 또 헝가리 왕이 또 교황한테 징징댔죠. 왜 우리도 기독교 국가인데 우리가 왜 십자군부터 뭐냐면 공격을 받냐. 그러니까 이노세스 3세가 그 말을 듣고 헝가리 왕도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군주인데 왜 그를 공격하냐 하면서 뭐냐면 십자군들 파문에 처하죠. 예, 집단적 파문에 처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요거 관련돼서 이제 기출이 나왔죠. 그 베네치아 상인들은 부족분을 보충하는 대가로 얼마 전에 기독교 국가인 헝가리에게 점령한 달마티아 쪽의 짜라시를 그 회복을 요구했다. 그야 십자군은 성지가 황하기에 앞서 짜다시를 점령하고 약탈을 자행했다. 자, 이에 경로한 이노세스 3세가 십자군들을 파문을 했죠. 그래서 출발부터 이제 잘못된 아주 십자군이었죠. 근데 이때 이제 파문을 당하고 나서 누가 또 이제 찾아오냐면 십자군들한테 그때 이제 비잔틴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죽고 그다음에 그 황제 중에 폐위당하고 그때 폐위된 황제들은 눈깔 뽑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감옥소에 갇혀있고, 그 폐위된 아들이 왔어. 황제 아들. 그 사람이 이제 뭐냐면 이삭 2세거든요. 중요한 건 사망 아닌데, 일단 나오기 때문에 좀 알려드릴게요. 이삭 2세가 이제 그 당시 베네치아와 십자군들에게 가갖고, 나좀 복위해달라. 반대파를 좀 제거시키고. 그러면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내가 만약 황제 즉위할 경우에는 이런 이런 것들 주겠다. 그래서 이집트 원정 비용도 주고 베네치아 빚 있죠. 그러니까 십자군들이 베네치아의 빚을 다 갚아주고 그다음에 동로마 교회를 뭐 교황청에 복속시켜주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베네치아 상인들은 이제 혹했죠. 왜냐하면 얘네들 입장할 때는 아 이거 보면 빚도 받고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은 자기 수준에 두니까 그 지역을 통해 상권도 장악하고. 그러니까 베네치아 상인들이 이제 뭐냐면 십자군에 또 요청하죠. 오히려 그냥 성지보다는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자. 그래서 베네치아 상인들 뭐 요청도 있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미 파문을 당했잖아 얘네들이 십자군들이. 그러니까 아예 모르겠다 하면서 이 말에 동조하면서 그 군대를 이끌고 그 뭐냐면 어디를 공격하냐?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해요. 예. 제3차 십자군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공격하기 좀 힘든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북쪽에 테오도시 성벽도 있고 바다에 이제 뭐 이렇게 그 고물망도 걸려 있고 그런데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할 때 이제 그 베네치아 상인들이 함대를 동원해 갖고 길을 놔줬어. 큰 돛대 있죠. 돛대를 이용해 갖고 테오도시 성벽을 거쳐서 사람들 그 위에 올라탄 게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곳을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한번 약탈하고 나서 그리고 또 나눠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프랑드 볼드웨니 콘스탄티의 황제로 옹립돼서 이 사람이 라틴 제국을 설립해요. 요것이 이제 시험문이 났죠. 자, 이 소식을 들은 이노케텔 3세는 난리 났죠. 왜 같은 기독교인들 공격하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게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라틴 제국에서 만들고 카톨릭이 이제 그 지역의 종교가 되면 일종의 자연스럽게 그 기독교 세계가 통합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통합되면 교황의 위치도 올라가고 되고 결국에 그걸 인정하게 돼요. 예. 하여튼 라틴 제국은 예루살렘 왕국과 마찬가지로 봉건 제국이야. 봉건을 이식했죠. 봉건 제도를. 예.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본국인 라틴 제국 있고 그 주변에 여러 봉건 제국도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베네치아는 거기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본조를 뽑아야 되겠죠. 그 콘스탄티누 일부와 크레타 섬 주요 항구 도시를 획득하고 그리스 본토에는 유럽식 봉건 국가 라틴 제국의 그 제국들이. 그래서 라틴 제국은 근데 실제 지배한 영역에 별로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 자체가 어떤 지역이에요? 이 그리스 정교 지역이고 얘네들은 카톨릭 세관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갈등이 있겠죠. 우리가 프랑크족 그 우리의 그 게르만족들이 유럽을 지배한 것처럼 서유럽을 지배한 것처럼 종교적 갈등도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그 당시 비잔틴의 어떤 성직자들 수도원 세력들이 그 뭐냐면 돈을 모아 가지고 군대를 막 지원을 해줘 자기편 군대를. 그래서 결국에는 그이 라틴 제국에 반대해서 니케아 제국이 만들어져요. 비잔틴 성직자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만든 제국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공격을 계속 받고 유럽에는 또 지원도 없고 그 고립됐다가 본국인 라틴 제국이 멸망돼. 그리고 나서 비잔틴 제국이 니케아 제국이 그 비잔틴을 다시 재건시키죠. 이름을 바꿔서. 자, 그리고 요때 이제 그리스 본토에서 어떤 봉건 국가들도 영구적 영향을 남기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라틴 제국 본국도 망하고 그 주변에 있는 봉건 제국도 금방 망했는데 왜냐면 15세기 때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등장해. 오스만 투르크가 발칸 반도를 진입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라틴 제국의 봉건 국가들을 다 멸망시켜 버리죠.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5차 십자군을 볼게요. 이 5차 십자군 때부터는 별 볼일 없어. 자, 5차 십자군, 뭐 6차 십자군 이렇게 등등 있는데. 자, 5차 십자군은 이제 그 4차 십자군과 마찬가지로 방향을 어디든지 처음에 정했냐면 그 이집트를 공격한 거야. 아이비 왕조가 이집트를 기반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 하류에 다미에타라는 그 곳을 점령하고 카이로를 공격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그런데 이제 카이로 진격하지 못하고 오히려 엽수를 당해서 요 지역이 탄화된 거예요. 그래서 5차 십자군 끝났고 자, 6차 십자군은 누가 이끌었냐면 프리드니 2세가 이끌었어. 이 프리드니 2세는 그 당시 교황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파문도 당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좀 멀었었어요. 무조건 이슬람 교도와 싸우는 게 아니라 협상을 하자.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 아이버 왕조의 그 지도자하고 뭐냐면 그 이집트 같은 그 사람들하고 이제 협상을 해갖고 그 당시 예루살렘을 이제 돈을 주고 해볼래. 그래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또 나중에 잘안 됐죠. 왜냐면 그 이집트 테스가 그 당시 징기스칸 몽골인들 공격을 받고 쫓긴 이제 오스만 투르크인들 고용을 해갖고 예루살렘을 다시 점령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됐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성지가 다시 이제 이슬람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에 걸쳐 7차와 8차가 있는데 이 7차 8차는 누가 주도했냐면 그 성왕 누이 9세가 이제 있죠. 누이 9세가.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집트를 목표로 삼았어. 그래서 그 이집트 나일강 하류에 있는 근거지인 그 다미에타를 다시 점령을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이 다미에타를 이제 점령하고 나서 상류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뭘 이제 다미에타를 점령하니까 그때 이제 그 아이보 왕조에서 뭘 이제 협상했냐면 이 당시 아이보 왕조는 조금 약간 위기 상황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서쪽에서 몽골군이 막 공격해 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협상을 했어. 내가 예루살렘을 줄 테니까 너는 그냥 물러나라. 예루살렘은 너 목적이 아니야. 근데 그때 탱크 받아야 되는데 탱크 받았는데 이 사람 좀 생각이 달랐어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주변과 그 지역을 아주 기독교로 만들겠다. 그러면 그래갖고 너희들 개판 싸워서 너희들 이제 항복시킨 다음에 기독교를 시키겠다. 예루살렘 주변과 그 지역을. 자, 그래서 이집트는 이제 다메트를 공격하고 나서 카이로를 공격한다고 해서 이제 공격을 한 거야. 근데 카이로 공격하는 도중에 그 뭐냐면 강기슭의 강이 그때는 이제 메말라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강 줄기를 거슬러 올라간 거야. 강 줄기 메말라 강을. 근데 갑자기 물이 쏟아진 거야. 이집트인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몰랐죠. 그래서 그때 건조기 때 잠깐 그런 형상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폭삭 망했죠. 그리고 나서 그 이슬람군한테 잡히고 나중에 몸값 받고 풀려나요. 예. 자, 그래서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7차에서 8차 넘어갈 때 잠깐 이제 정치 변화가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이제 노예들로 구성된 맘루크 정권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아이브 왕조에서 맘루크 왕조로 넘어가게 돼요. 맘루크라고 하죠. 예. 이 맘루크 왕조는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한테 멸망하죠. 자, 하여튼 그리고 이제 그 몽골족도 계속해서 이제 바그다드를 점령해서 이제 멸망을 했고요. 좀 있다가 시리아를 공격을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이들 격퇴한 이집트 친위대 출신이었던 장군 바이베러스가 꼭 술탄이 되어 안티오크를 점령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성누이가 십자군을 다시 오죠. 8차 십자군. 그래서 이 사람은 예전에 이집트를 공격하면 좀 약간 거기에 맘루크 왕조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약간 우회로 그 밑에 있는 튀니지를 상륙해서 이집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간다,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트니스에 이제 먼저 상륙을 해. 그런데 거기에서 병살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좀 예루살렘 부근에 근거지로 트리플이나 아크레 같은 조금 기독교 세력들이 좀 있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군 근거지가 다 힐수돼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힐수됐는데, 그 후부터 십자군 파괴하지 않아, 8차 이후부터는. 왜냐면 이때는 이제 그 뭐냐, 몽골족들이 완전히 이제 중동을 장악하죠. 예. 즉 카이로를 제외하고, 맘루크 왕조는 그 제외하고 모든 중동을 장악하고, 그리고 그 몽골족들이 또 유럽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몽골족들이 상당히 강하다는 걸 아는 거야. 쫀 거죠.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그 십자군을 계속 파견하지 않아요. 그래서 8차 십자군부터는 끝나게 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봤고요. 자, 그래서 좀 읽어보면, 그다음에 그 외전으로 이때 이제 8차 십자군 전쟁이 끝난 후에 그 가는 도중에 그 중간중간에 소년 십자군들이 조직해요. 4차 십자군 이후 이 교과서에 나오죠. 소년 십자군은 두번 정도 조직했는데, 요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사해의 십자군이 터무니없는 탈선에 4차 십자군의 터무니없는 탈선에 분노한 이노세스 3세는 유럽 각지의 설교사로 하여금 다시금 십자군 열기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제2의 홍이라도 하듯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성지의 복을 계시를 받았던 소년들을 중심으로 소년 십자군이 결성이 돼요. 소년 십자군들이 뭐뭐한 애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모여서 이제 가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지중해 쪽은 남아 했는데, 그래서 얘네들 생각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면 모세처럼 모세가 이제 땅을 치니까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성지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래서 피 한번 흘리지 않고 행군할 것이다, 행군에 승리할 것이다는 전염적인 중2병 걸리는 애들의 이제 그 행군이었죠. 근데 막상 그렇게 안 됐죠. 왜냐면 바다가 뭘 갈리긴 뭘 갈려. 예,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 이집트를. 그래서 이제 악등상인들이 꼬셨죠. 너네들 이집트 데려다 줄게 해놓고는 얘네들 노예상인으로 다, 노예상인들 갖다 팔고 그랬죠. 그래서 노예도 이제 팔려 나갔고.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이제 있다. 소년 십자군 관련된 내용은 그 교과서에도 있으니까 그것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여기 십자군 이후와 결과인데, 이 결과는 예전에 기춘문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내용 정리가 잘안 됐어요. 여기 보면 그 정리가 잘안 되고 되게 주관적인 견해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자기 생각들을 내놨어. 저자의 견해들만 쭉 적혀놨어. 그러니까 요거는 내용 정리는 좀 요거 가지고 그냥 간단히 내용 정리할게요. 요건 이건 교과서적인 내용이지만, 자, 결과를 좀 볼게요.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는데, 자, 교과서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중세사회의 붕괴를 촉진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촉진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중세사회의 붕괴의 원인이 아니었지만, 이미 이제 11세기 때부터 여러 가지 뭐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라든지 농업생산 발전 등 중세사회가 점점 붕괴돼 나갔잖아요. 이 붕괴된 형상을 불을 질려준 거죠. 더 붕괴시키게 그런 역할을 했는데, 자, 그러면 정치, 종교, 경제, 사회, 문화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영향을 주냐? 일단은 이걸 주도했던 교황권이 실추됐죠. 신앙심이 내각이 됐고, 교회의 권위가 추락이 됐고요. 그다음 정치적으로 보면, 이때 이제 많은 십자군에 참여했던 귀족이나 기사들이 몰락을 했잖아요.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화됐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동방무역이 재개되죠. 이탈리아 상인 중심으로 해서. 예전에 콘스탄티노플 상인들이 지중해 패권을 장악했는데,
이제 이탈리아 상인 넘어가 이탈리아 상인들이 이슬람세계 쪽을 해서 동방무역 그러니까 주로 그 아시아 지역의 물자들을 교육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지중해 무역이 번성되고 도시의 발달, 상공 발달을 더 촉진시켰다. 자,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장원을 분계시키고 특히 하약을 도입했어.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슬람부터 하약을 도입했는데 이 하약 도입이 나중에 기사 계급을 몰락시킨 배경이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뭐 갑자기 그 기사 계급 도입된 건 아니, 몰락한 건 아니고 하양 무기가 이제 도입되면서 이 하양 무기를 바탕으로 왕들이 상비군들을 조직을 해요. 예. 그래서 상비군을 조직해서 말을 타는 기사 계급들을 그냥 공격하죠. 아니면 대체시켜 버리죠. 그래서 이제 기사 계급들이 몰락했다. 이 부분이 예전에 공사 기출문에 나왔고요. 그리고 농노예 방위 봉건제 붕괴를 촉진시켰다. 문화적인 측면도 봐야 되겠죠. 자, 문화적인 측면은 요때 계기로 십자군 선진 이슬람이 비잔틴 문화에 접촉이 되고 물론 그전에도 이제 계속 접촉을 했었지만 일단 십자군 원정 결과 가정에서 비잔틴 제국이나 이슬람도 뭐냐면 그 경험해 봤잖아요. 원래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도 죽고 뭐 약탈도 하고 이런 부정적인 결과 그 영향도 있지만 이것도 사람의 어떤 만남이 사람 간의 어떤 만남이고 교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뭐냐 알게 모르게 또 적의 것도 받아들이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슬람 세계나 비잔틴 문화들 받아들이면서 르네상스에 영향을 줬고 스콜라 철학의 형성에도 영향을 줬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유입되는데 요 유입 경로는 이제 뭐 서기는 이후에서는 서강대나 이런 데서는 이베리아 반도를 통해서 유입됐다. 이런 서술 유효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뭐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도입된 것도 있어요. 뭐 하여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해서 좀 파악을 해주시고 요거는 서기 내용을 좀 대체할게요. 요거는 서기 내용은 장황하게 적혀 있는데 핵심이 없어. 핵심이.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강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예. 131페이지 펴보세요. 서강자 내용 131페이지. 자, 교황이 주도한 십자군 전쟁 이렇게 볼게요. 원래 이 십자군 전쟁은 우리가 이제 우르반 2세가 이제 주도한 걸로 돼 있지만 실제 구상은 언제부터냐? 그레고리 7세 때부터 해서 그냥. 예. 그래서 그레고리 7세 때 이제 교황층이 십자군을 뭐냐면 조직을 해가지고 세주크 투르크를 이제 뭐냐면 공격을 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걸 하려면 세속군주들의 합류가 필요하잖아요. 교황층 자체가 자체 군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때 그레고리 7세 여러분 알다시피 하이사세와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구상만 했었고 실질적으로는 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잊혀져 있다가 나중에 이걸 실제로 한 것이 이제 우르반 2세 때요. 예. 1595년에 크레논 공의에서 우르반 2세 때 십자군 제청했다. 이 내용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 윗부분 각자 읽어보시고 제가 지금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우르반 2세는 크레논 공의에서 십자군 제청을 했다. 자, 근데 이제 위험에 처한 비잔틴 제국을 도와준 것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르반 2세는 목표를 성진 예루살렘으로 해서 이교도 해방을 할 것을 촉구했고 그래서 이제 십자군 제일 목표는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되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십자군 참여자에게 죄를 면제하는 등 포괄적인 사면 약속을 했고요. 그 과정에 뒤에 좀 얘기지만 뭘 판매했냐면 면제부를 판매했죠. 면벌부. 자, 그래서 원래 면제부는 우리가 이제 루트리 개혁 때만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실제 판매는 요때부터 그러니까 판매가 아니죠. 면제부를 이제 판매를 했다. 면제부 판매를 했어요. 요때 십자군 전쟁 때. 근데 요때는 주로 뭐냐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만 준 거예요. 판매를 하고. 자, 근데 나중에 이제 뭐냐면, 그 독일 루트 개혁 때는, 그 뭐냐면, 대상을 넓혔죠. 예, 대상을 넓혀갖고, 모든 그걸 산 사람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들, 그 위에 있는 사람까지, 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때, 그때 십자군 전쟁 때그 면제부의 의미는, 그 참여한 사람들만 한해서 했는데, 나중에는, 그 매수한 사람들 모두 일가 친척들을 다 포함해갖고 했고, 이걸 조직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근데 면제부 판매 처음 시작은 요때 있다. 수정연장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그때 이제 뭐냐면, 그 외부의 이상 공급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또 이단들이 등장했어요. 이노큐티브 3세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 이상한데 업적 중에 그 이단 척결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단 척결을 위해서 알비 십자군, 알비파 십자군 있죠? 예. 그래서 발트의 십자군 있어. 예. 알비 십자군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거는 기출에 나왔죠? 알비파 관련돼서. 알비파는 이제 예전에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그때 같이 얘기하고요. 요게 좀 살펴볼 것이 이제 뭐냐면, 그 발트의 십자군이야. 요건 약간 듣보잡이죠. 발트 십자군은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발트 연안 국가들, 그러니까 오늘날 발트 3국들 지역에는 그 이교도 세력들이 많았고 기독교 세력들은 소수였어요. 근데 그 중에 니보니아라는 곳이 있어요. 니보니아. 이 니보니아에 교회가 있었어요. 여기 발트 연안에 있었던 진짜 소수의 무리의 기독교인들이요. 그 기독교인들을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북부 독일인, 그 다음 독일 기사단, 이 사람들을 이제 소집해 갖고, 그 당시 이제 했던 것이 발트의 십자군이야. 4차 십자군 할 때. 그러니까 소규모였죠. 우리가 이제 4차 십자군 되게 좀 컸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발트나 핀란드 이교들 쳐내서 그 당시 크게 성공을 했어. 특히 이제 그때 검은 형제 기사단은 또 에스토니아에서 조직을 해갖고, 그 당시 발트의 연안 지역 기족 주민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걸 다 개종을 시켜버렸어. 그래서 그 지역을 기독교화 시켰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어. 상당히. 그래서 4차 십자군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카톡 입장할 때는 그 지역 열 때를 기독교화 시키는 데큰 역할을 했던 그 십자군이 발트의 십자군 또는 북방 십자군이라고 해요. 북부. 그 남방 십자군, 남부 십자군 뭐야? 앞에 4차 십자군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1199년 15일에 이미 진행되었던 발트의 십자군에 참여했던 이들에게 은사를 약속했으며, 그 다음에 1208년에는 알비파 이단을 척결하는 십자군을 촉구했다. 그래서 십자군 주도한 건 교황청이었지만 중세 기독교인들의 종교 열정과 신앙심이 없었다면 십자군은 불가능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그 뭐냐면 이 발트의 십자군은 서기에 없는 내용이에요. 서기 없고 서강자에 있는 내용이죠. 이건 좀 파악을 해두세요. 서강자 자체가 서기에 없는 내용을 보충하고 최근의 관점들을 소개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관점이야 뭐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네, 팩트 측면에서 없는 내용은 골라서 공부를 해두세요. 자, 그래서 본격적인 의미는 십자군 촉발시킨 건 비잔티 황제 알렉시우스 코네우스의 지원 요청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셀주크 투르크의 침입에 맞서 군사적 지원을 교황 우르반 2세에게 요청했고, 교황은 이에 대한 답으로 1095년에 트레노 공의에서 셀주크 투르크가 비잔티움 제국을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차지하여 기독교의 성지순례를 방해한다고 언급한 성지회복의 상정을 촉구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오스만 콘스탄티노플을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바람아 잘안 들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돌려서 얘기하면서 성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공격 목표가 예루살렘이 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본격적인 십자군 등장을 하기 전에 은좌 피해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요거는 이제 서기에 있던 내용이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결국엔 이들은 이제 그 투르크 군대에 괴멸됐고, 결국엔 이제 그 정규군이 이제 1096년에 가오에 출발되고, 이들이 십자군 전는데 결국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네 개의 라틴 왕국이 건설됐다. 네 개의 라틴 왕국은 한 개의 예루살렘 본국과 세 개의 제국을 얘기해요. 자, 이자 십자군의 승리는 이슬람 국가들의 분열 덕분이죠. 근데 이제 조금씩 지역에서 이제 통합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당시 이제 장기 왕조를 세웠던 장기라고 돼 있네. 그 서기에서는 장기라고 돼 있는데 하여튼 뭐 포기법이니까. 에데세 백령을 점령하니까 2차 십자군 조직됐는데, 요때 이제 뭐 코넨드 3세가 참여했지만 뭐 실패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2세기 후반에 장기 왕조의 그 장군이었던 살라딘이 이 지역에 파견돼서 결국에는 이제 하틴 전투를 계기로 해갖고 예루살렘을 빼앗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3차 십자군 조직됐고, 그 유명한 왕들이 쭉 나오죠. 영국왕 리처드 1세, 독일 왕제 프리드리히 2세, 그 다음에
프랑스와 필리프 1세라고 했는데 요거는 오타죠. 필리프 1세가 아니라 2세예요. 2세. 네. 필리프 오기스트라고 하죠. 필리프 오기스트. 그러니까 2세를 얘기하는데 잘못했어요. 이거는 오타고. 자, 하여튼 당시 유럽의 대표하는 군주들이 이에 참여했다. 자, 근데 3차 십자군도 이제 실패했죠. 결국엔 네분 때문에 곧 리처드만 이제 좀 열심히 싸우다가 결국엔 살라디아랑 타협하고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통과해서 통행권을 주는 게 구작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차 십자군은 완전히 개판쳤죠. 예, 이노케티오 3세가 주도했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히려 같은 기독교 형제 국가인 비잔티 형제 국만 공격해서 무너뜨린 결과를 가져왔고, 그래서 결국에는 라틴 제국이 세워졌고 봉고식 왕국이 세워졌고요. 그래서 5차 십자군은 다마티아를 점령했다가 오히려 탕환을 대고, 그러다가 이제 프리드 2세가 이제 참여했던 6차 십자군 있죠. 이 사람은 협상을 통해 예루살렘을 회복했지만 또 뭐냐면 다시 이스라엘 수준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7차, 8차는 이제 누이 구세였지만 오히려 잡혀가지고 보상금을 받고 나중에 티니스 원정 중에 병사로 죽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초기 십자군 성공은 교황권의 강화를 일조했지만 1291년 라틴 왕국의 최후 거점이었던 아크라가 그 당시 그 이슬람 수준에 들어가면서 십자군 전쟁이 종결됐다. 그래서 1095년에 크레논 공의에서 교황 우르반 2세의 호소를 시작해요. 약 200년 동안 계속됐던 십자군 전쟁은 최종적인 실패를 돌아가면서 교황권도 함께 실추되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니라 나름대로 실패는 했지만 또 여러 가지 이제 유럽 사회의 큰 결과와 영향을 줬잖아요. 예,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좀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인물 탐구를 좀 해볼게요. 예, 십자군 전쟁 하면서 요거는 이제 서기에도 있지만 서강제가 좀 체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서강제를 좀 중심으로 해볼게요. 이게 누구냐면 이노케티우스 3세예요. 예. 요 사람이 예전에 나테논 공의에 나올 때 나왔죠. 기출 문제로. 이때가 교황권의 정점을 이뤘던 거군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책 교과에서 이런 말이 들어오세요. 교황은 태양이요, 황제는 달이다. 요 말을 했던 시기가 어디냐면 이노케티우 3세 때 시기야. 상당히 교황권의 최정점을 이뤘던 시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의 업적이 여기 쭉 정리되어 있는데, 그럼 정리를 좀 여기에서 한번 보고 읽어볼게요. 자, 이 사람이 했던 활동 되게 많아. 일단 4차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죠. 예. 그다음 알비파 십자군 운동도 있고 발트의 십자군도 있고 이단 척결이 가장 제일 중요했어. 이단, 그다음 이슬람 세 개를 척결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였던 나트 3차 4차 공의회를 열어요. 예, 나트륨 4차 공의회. 예전에 나트륨 4차 공의회에서 이제 뭐냐면 했던 결정한 내용을 쓰라고 시험 문제 나왔죠. 이 기출료. 요거는 그 당시 뭐 이단파였던 알비파들이 등장해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만든 것 같아. 요걸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자신의 교황권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좀 이제 세속 권력들에게 좀 한맛 보여줬죠. 필립 2세라든지. 프랑스랑 조언을 이제 파물 차이죠. 예. 개기면 죽는다. 이런 걸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또 교황청 내에 제일 중요한 게돈 확보야. 재정 확보죠. 그래서 1년에 재정 확보를 또 해요. 재정 개혁을 하죠. 재정 개혁 구체 내용은 그 뒤에 있으니까 좀 읽으면서 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업적들이 상당히 많다. 중세 교황 중에 제일 잘 나갔던 교황이 이노케티우스 3세였는데 정리해보면 4차 십자군, 알리파, 발트 십자군 통해서 이단이나 이슬람을 격퇴하려고 노력했고, 제4차 십자군, 4차 공의회, 나트는 4차 공의회를 열어서 했고, 필립 2세와 존을 한번 파문해서 뭐냐 교황의 위대함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재정개혁을 했다. 교황청 내에서 재정개혁을 했다. 이런 거 정리 좀 해주시고요. 그럼, 내용을 볼게요. 이 사람은 37살의 교황이 됐어. 이거 대단한 게 뭐냐면, 지금 그렇지만 교황도 추기경 뭐 일반 사제부터 해갖고 올라가고 한 단계 올라가면서 추기경이 된 다음에 교황이 되잖아요. 나이대가 60이 되면 되게 젊은 편이야. 되게 70대 정도 이렇게 교황이 되잖아요. 오늘날. 근데 37살에 교황이 됐어.
그만큼 유능했다는 거지. 이 사람이 아니면 인맥이 쩔쩡했고, 그러니까 유능도 했고 인맥도 좋고 하여튼 등등해갖고 복합적으로 해서 37살 때 직을 겨뤄지겠는데. 자, 하여튼 이노키 태산제는 교황이 모든 세속군중 능가는 그 기독교 세계의 최고 지배자로 측명하고 교황권을 최대한 확보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세속 권력의 한맛 보여줬죠. 첫 번째 정책이 나오는데, 첫 왕비와 이혼하는 프랑스 필립 2세와 교황의 켄터베리 대주교에 반대하는 영국 중앙에게 성사 금지령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파문에 처해졌다는 거야. 자, 개인에게 파문을 처하면 그냥 그 사람만 문제지만, 군주에게 파문을 처하면 그 군주가 통치하는 그 지역은 뭐냐면 성사를 못하고 돼. 두개 성사를 제외하고는 다 못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신민들은 어떻게 되세요? 죽은 후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예, 연옥이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카톨릭에서는 칠성사를 받아야지만 천국 갈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두 번째는 재정개혁 관련된 내용이야. 재정개혁. 두 번째, 여기는 재정개혁인데, 자, 재정개혁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렇게 보면요. 여기 이제 보면 성직세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또, 첫 신부가 이제 들어올 때, 교회에 바치는 세금이 있어요. 첫해 수입 전체를. 그래서 신부가 이제 됐을 때, 성직자 됐을 때, 첫 수입을, 바치는 것들인데, 이게 초입세다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첫 월급을 받았는데 첫 월급을 다 뭐냐 교육청이 받다 바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반발하겠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제도를 지을 때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예, 교황의 권한을 이제 총명해서 사면하면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 뭐그 면제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발급해서 이제 뭐냐면 이런 걸 통해서 재정을 수익을 꾀했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뭐냐면 재정개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뭐냐면 당연히 그 교황청 수입이 증가되고, 원래 돈이 있으면, 돈이 모이면, 어때, 권력도 모이게 되는 거야. 권력이나 이런 것도 집중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사람도 살수 있고, 돈이 있으면 또 머리도 숙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교황권 강화하고 연결돼 있어. 예. 자, 한번 읽어볼게요. 관련된 내용 보면. 자, 이노키티우스는 교황청의 재정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소견된 교회들을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성직자들에게 성직자 세를 이제 뭐냐면 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있고 성직세를, 아 이거 제가 잘못 썼네. 성직세라고 했는데 성직사라고 적었네. 정신 없던데. 예. 이게 왜 이렇게 나와? 정리를 할때 성직세요. 그 다음에 교회세도 있네요. 예. 그리고 초입세를 내주죠. 초입세. 그래서 성직자가 임명한 첫 번째 그 수입 정책을 구해받은 초입세를 임명했다. 이게 매우 재정의 주요 수익이기도 했고, 수익이었다. 그래서 초입세가 상당히 셌나 봐요. 그 다음에 다양한 제도를 이제 뭐냐면 사면할 수 있다. 권한을 이용해서 그 권한을 청구해서 이를 통해서 재정 수요를 증가했다.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사제를 하면서 이제 돈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정 개혁을 통해서 수익을 증대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4차 나태계 공예예요. 요거는 성해도 있어요. 요거는 서강제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자, 4차 그 공예에서 기본적인 교리를 이제 제정했는데, 요거는 뭘 염두에 두냐면 알리파들 있죠, 알비파들. 알비파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한 개혁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이제 그 여가 있는데, 여기보다는 제가 좀 서양 중세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고 얘기해 볼게요. 예.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서강자나 뭐 서계, 그다음 서양 중세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4차 나태 공의회에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예. 요 방향은
이단은 농박하고 카톨릭 교리를 재정비하는 거야. 이때 이단은 그 당시 알비파도 있었다고 했죠?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정비했는데, 일단 이제 알비파에서 성체성사는 하체설 부인을 해. 왜냐, 거기에 포도주하고 빵이 있잖아요. 근데 알비파 애들은 뒤에 얘기했지만 물질적인 걸다 하고 첨부하는 애거든요. 첨부하는 애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성체성사를 부정하고 하체설 부정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전에 교재 성체성사의 하체설 공인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걸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야. 그다음에 카톨릭 교도 1년에 한번 정도 교회 성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사제가 시제에 의해서 판결 체험을 그냥 시제라는 것은 신체적 고통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념안법에서 유래된 건데, 이 시제법을 공식적으로 교회법 안에서 폐지시켜. 이런 것들이 세속법에도 반영이 되거든요, 나중에. 그다음에 성당 참사에서, 참사회라는 것은 이제 성당에 있으면 일종의 집사들, 교회 집사들 같이 이게 뭐냐, 그들을 이제 뭐냐 보조해주는 어떤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성당이나 이런 거에 어떤 재정 관리도 하고 그런 것들인데, 자, 하여튼 이 성당 참사회가 3개월 내에 주교를 선출하지 못하면 대주교가 개입해 새로운 주교를 선출하고요. 그다음 그 당시 이단이 많기 때문에 그 모든 대주교에서 한 번씩 주교회를 내갖고 배교자를 이단들을 색출하고, 그다음에 또 제일 그 당시 욕을 얻어먹던 것이 사제들이 도덕적 생활을 못한다는 거야. 그 때문에 이단들부터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사제의 독신, 그냥 결혼 못하게 하고, 음주, 도박, 사냥, 상의, 여인수 취입, 밝고 화려한 옷차림 같은 걸 금지시켰다 이렇게 했는데, 음주는 지금도 하던데, 카톨릭 사제들이 소주 좋아하고, 소주 좋아하고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하여튼 그때 금지시켰고, 지나친 시주를 금지시키고요, 부적격한 사제보다 소수의 훌륭한 사제가 낫다는 원칙을 선언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4차 나트륨 공의에서 설치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쓰라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오긴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다시 이제 서강자 관련된 내용을 다시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4차, 이 서강자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거는 한번 이제 확인차 읽어보죠. 자, 4차 공의에서는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먼저 이전에 논쟁이 되었던 그 성체성사 있죠. 하체설을 인정해줬죠. 성찬신 때 먹은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의 살과 피로 뽑는 등 하체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그 다음에 모든 성인, 신자들은 1년에 한 번씩 고해성사와 그 부활제 성체성사를 하도록 의무를 했고요. 예. 또한 이노키트 3세는, 그 당시 이제 세 번째 업적, 네 번째 업적이죠. 알리파 십자군을 일으켰어. 4차 십자군하고. 그래서 내부와 외부의 적들을 물리침으로써 기독교 세력을 정화시켜 궁극적 교권을 높이자. 그래서 이때 교권은 우리가 그 말하는 그 교사의 권리가 아니라 황제의 권한이에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4차 십자군, 그 다음에 알비파 십자군을 제청했으며, 그리고 이제 이 알비파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뭘 인정해줬냐면, 프란치스코 수도회나 도미니스코 수도회를 공식 인정했어. 왜냐면 그 당시 알비파들이 내렸던 것이 일반 사제들이 부정부패 많고 깨끗하지 못하다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새롭게 등장한 탁발신단이 나오죠. 예, 프란치스코 스토에나 도미니크스 스탄 청결, 천빈을 강조했거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약간 이제 뭐냐면 잠재우기 위해서 얘네들을 인정을 해준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인정해주면서 교황의 지지세력을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얘기했지만 프란치스코 스토에보단 도미니크 스토에가 이단 척결을 상당히 강조해요. 왜냐하면 그 프란치스코 수호회는 그 선교를 할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방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얘가 믿는 거안 믿는 거에 그 사람이 자유다. 물론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다 대부분이었지만, 하여튼 이단을 만나도 자연스럽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 반면에, 도미니크 수도회는 이단을 믿으면 야 개종해 카톡이고 바꿔, 안 개종 안 하면 죽여,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 거야, 강제로. 그러다 보니까 도미니크 수도회가 그 당시 종교재판소 많이 참여하고 이단 척결에 상당히 혹한 정가를 세워요. 그래서 이단에 대한 태도가, 이단 개종에 대한 태도가 프란치스코 수도하고 도미니크 수도회가 좀 달라요, 얘네들이. 자, 하여튼 이런 측면에서 그 이노키트 3세 시절 때 교황권이 절정을 달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노키트 3세는 되게 중요한 인물이니까
요거 요네 가지 활동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서계를 이제 보죠. 서계. 교육 쪽 넘어가서 이제 상업의 부활과 도시의 발전이에요. 요 파트든 2절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요거는. 자, 여기에서 이제 상업의 부활이 일어났는데 요걸 이제 보기 전에 어떻게 이제 부활이 됐나? 요걸 좀 볼게요. 제가 이렇게 서양사 강좌 내용을 좀 보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쭉쭉 넘어가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네. 제가 이거 찾았어야 되는데. 자, 도시의 발달 전제, 사업의 발달 전제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정근대사에서는 농업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농업이 어느 정도 발전을 해야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잉여 생산물 축적되고 그러면서 이제 유통기한이 발달하고 그리고 도시가 발달하고 원거리 산업이 발달해요. 그래서 여기는 농업 발달을 좀 얘기할 수밖에 없어. 여기에서는요. 자, 일단 여기 보면 이 당시에는 이제 11세기 되면 봉건 사회가 안정화돼요. 그래서 그 당시 제2차 민족이동도 끝나고 그 전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가 증가되죠. 그러면 그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생산력 발전이 필요하죠. 농업 생산 발전.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농업 생산의 발전을 보면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 바퀴 달린 무거운 쟁기가 사용돼요. 왜냐하면 바퀴 달린 무거운 쟁기가 사용돼야지 신경이 가능하거든요. 네. 지적 소모가 방지되고 물론 바퀴 달린 무거운 쟁기가 모든 유럽 지역에 한건 아니에요. 지중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방해가 되죠. 그 뭐냐면 흙이 물렁물렁했기 때문에 좀 북유럽 지역이나 좀 추운 지역에서 이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뭐냐면 개간 작업용이 이제 또 가능하죠. 그 다음에 삼포제가 실시해. 삼포제는 이제 중세 사회의 특징이라고 얘기하지만 중세 모든 시기에 삼포제 실시한 건 아니었어요. 원래 이 삼포제는 로마식 농법이었는데 중세 들어가면서 게르만들한테 쳐들어오면서 잠깐 잊고 있었다가 11세기 이후부터 저 북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삼포제가 실시해. 그리고 춘경지, 추경지, 후경지 이렇게 해갖고 삼포제가 실시해서 그 당시 있고 그 다음에 마적을 사용하죠. 종종의 소보다 마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강하잖아요. 자,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것이 이제 삼포제 때 기리를 이제 생산했던 것이 말의 먹이를 생산했던 것이 했다는 거. 그리고 말의 보행을 도와주기 위해서 편제를 지정했고요. 그리고 멍에를 도입해. 이게 상당히 경인력을 향상시켜 주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요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서기 서양사 강의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905번 읽어보면 서양사 강의 내용 보면 작업 능률이 높은 말의 사용은 쟁기지나 서계지 수송 능력을 증대시켰다. 자, 이에 따라 농경지의 가리지 횟수가 증가했고 9세기쯤에 기껏해야 추경 동경지 하궁지 등 후경지 연간 1회 시행했던 가리지의 11, 14세기 2세에 늘어났다 했는데 가리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건 제 농사를 안 짓고 있어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하여튼 마적을 사용했고 그 당시 이렇게 꼭큰 역할 보행이라는데 편자나 명예를 도입했다. 요 내용이 서양사 강의에 있고요. 그 외에 삽이나 쟁기, 캥이, 낙 같은 주요 농기들이 철제가 됐고 물레방아 풍자도 사용됐고 개간과 시비법이 향상되고 종자개량 농산물 다양화와 농업의 전문화가 이뤘다. 요 내용들은 이제 주 내용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줄을 다 달아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토지 생산이 발전됐고 그래서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고요. 토지 개간도 일어났어. 그 곳곳에 토지 개간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서계나 이런 데는 시토교단 있죠. 이 시토교단이 토지 개간을 열심히 했죠.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인구를 먹여 살기 위해서 생산의 발전, 토지 개간 등 등등을 하고 당연히 이제 잉여 생산물 나오겠죠. 그 잉여 생산물 갖다 팔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도시에 이제 잉여 생산이 모이게 되고 도시를 중심해서 유통 경제가 형성이 돼. 시장이 형성되고 화폐가 사용되고 그리고 비농업 인구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농촌에서 농농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뭐냐면 일부가 도시로 몰려서 상인이나 공인 계층 형성 이를 부르주아라고 하죠. 그래서 중세 시대 때 이제 세개 계층이 있다고 했죠. 싸우는 사람, 기사, 기도하는 사람, 성직자, 그다음에 이단 사람, 농모. 이렇게 세개 계층에 한 개의 계층이 더
사람이 생기죠. 이 부르주아 세력들. 자, 이 부르주아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근대 사회가 개망이 되죠. 네, 이걸. 자, 유통경제가 형성되고 도시가 발달되니까 처음에는 지역상권만 형성됐는데 지역상권 이제 넘어서 원거리 산업이 발달돼. 그래서 이제 지역상권과 지역상권을 서로 연결시키면서 각기 이제 그 지역마다 자기 특색의 상품들을 만들고 아니면 교육을 하면서 비교 우위에 따라서 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거리 산업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아는 세계 무역권이 형성되죠. 내륙 무역권, 지중해 무역권, 그다음에 북방 무역권. 이렇게 이런 무역권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또 이제 읽어볼게요. 예. 상업과 부활된 사업의 부활과 관련된 사회사 기능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읽기 전에 두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문은 66번. 예. 두 번째 인증문 66번입니다. 자, 10세기부터 11세기에 거쳐 모든 이민족이 침입이 종식되고 유럽 사회는 계대만족 이동 후 처음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되었으며 이런 안정을 바탕으로 유럽의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보니까 벌써 4시네. 제가 정신없이 있다 보니까 4시가 됐네. 자, 이거 어떻게 끊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개간 사업까지만 좀 하고 좀 시도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어디까지 간 거야? 갑자기 또 말이 끊어지네. 예. 자,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했고, 전 유럽 쪽 규모로 개간과 간척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구간과 제후, 그리고 영주들이 주변의 황무지나 속택지, 산림들이 개간할 경적지를 확대했고요. 대표적인 교단이 시트교단이라고 했죠, 시트교단. 크로니스톤을 개벌린 교단인데, 자, 하여튼, 요게 이제 그 하락이 현저했다. 그들은 영국의 북부와 웨일즈 지방, 스코틀랜드, 프랑스 북부, 그 프랑스 지역에 개간 사업을 이제 했고요. 그래도 요때 이제 개간 사업을 통해서 이게 원래 프랑스 지역이나 이 네덜란드 지역이 저지대라고 불릴 만큼 땅이 낮았고, 그때 이제 뭐냐 간석지들이 많았어요. 예, 간석지 아니라 그 갯벌들이 많았죠. 그래서 요기 지역을 이제 개간을 하게 된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11세기 이후에 엘베강 동쪽의 슬라브 거주지에 대한 대대적인 개척과 개간 사업도 이제 진행되고, 요 개간 사업들은 주로 이제 독일 기사단들이 주도를 했죠. 예. 그 식민운동이라고 하는데, 요 지역들은 예전에 슬라브족들이 살긴 했었는데, 대부분 기독교를 믿지 않고 이교도들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개간 사업을 하면서, 요새는 이제 뭐냐, 기독교를 변신시키고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서 독일의 영역이 확대된, 독일의 영향이 비스트로강까지 이루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때 오늘 동독 지역이 유럽 문화권에 편입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개척된 이제 개간은 신읍이라고 부르는 주로 이제 독일 지역을 얘기하죠. 새로운 마을이 건설되었고, 그곳의 농민은, 동유럽 지역의 농민은 자원의 농로와 달리 신분적으로 자유롭다. 그래서 이게 여기 좀 눈여겨볼게. 신분적으로 자유롭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14세기 이후 때부터야. 14세기 이후. 14세기 이후에 재판농노제가 등장하죠. 재판농노제. 그래서 재판농의 배경으로서 이제 요걸 얘기해요. 원래는 이제 동유럽 지역에 있는 독일 지역에 있었던 자유민들 원래는 농노가였는데 이 재판농노제가 되면서 농노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앞에서 이제 제가 서기에서 읽을 때 11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성인권 투쟁 이후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걸 이제 그 재판농노제 배경과 연결돼서 봐야 되냐. 각각 보세요. 11세기 때부터 조금씩 등장해서 18세기 때 경제 혁명을 해서 확실히 됐다. 확립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재판농노제나, 그 다음에 동유럽 지역의 자유인들이 농노화된 거는 요때 이후다. 14세기 이후. 그러니까 서유럽의 농노제가 이제 붕괴될 점에 이때 등장한 거야. 그래서 이 재판 농료제 이렇게 이제 장원제의 한 부유죠. 예,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고 요건 재판 농료제 할때 다시 좀 얘기를 할게요. 사회 안정과 인구 증가 그리고 경제학적 확대는 농업 생산량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었고 농업 생산의 증가는 장원의 자가 소비를 초과한 잉여 생산물을 낳게 하고 자 이런 잉여 생산물 거의 되다시피한 소규모 지방적인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게 되고. 점차 이 시장에서 교환경제가 발달하고 화폐경제가 발달되면서
또 지방상공을 중심으로 농촌과 다른 도시들이 발달하고, 그리고 도시와 도시를 서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원거리 무역이 등장하면서 상업의 부활들이 등장했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업의 부활 이전에 이런 가정들, 그러니까 사회경제적 배경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자, 이 관련된 내용이 서강자에 있거든요. 관련된 내용은 좀 쉬었다가 할게요. 이거는요.